예. 아니, 우리 저 도태우 변호사님 연결된 김에 그 부정선거 규탄 대회가 엄청나졌어요, 지금. 어저께 현충일 집회 혹시 저 영상으로 보셨는지 모르지만 광화문서부터 용산까지 다 덮어버렸거든요, 행렬이. 이게 전국에서 이제 월요일부터는 부산서부터 전국적으로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물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좀 담당하고 있는 게 화주을 지역에 네. 그 사라진 투표지 사건이 있습니다. 경찰록에는 그 분명히 정자로 네. 그이 20장 이상의 투표지가 투표관 날인이 누락, 관리관 날인이 누락된 채 투표되어 버렸고, 20장이나 그, 예, 20장 이상. 20장 이상. 그리고, 예, 그리고 그한 장은 그 번호표가 미절치된 채로 그 투표되었다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데, 재검표 때는 우리의 유관 관찰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나와야 될게안 나오면 이게 그렇죠. 예, 그리고, 재검표 하는 통인 바꿔치기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예, 거죠. 그래서, 그, 한 기자가, 투표함을 빼돌리는 정황을 이야기 나누는 것까지 녹취가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당시 그 부분을 투표지를 불리우기에 다시 돌리면서 이미지 파일이 떠져 있고, 예. 또, 원래 그, 개표할 때도 이미지 파일이 떠져 있는 것을 법원에 냈기 때문에 예. 두 종류 USB를 포렌식해서 검사를 하면 상당 부분 실체 진실을 밝힐 수 네. 있다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끝내 받아주지 않고 판결문에 언급도 하지 않고 끝내버렸고, 네. 그 다음에 화주을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이 조사는 하지 않고 그 결국 불기소로 처리해버렸습니다. 예. 무성의하게 경찰의 불송치 의견서를 그냥 불기소 이유서로 가름해버렸는데요. 네. 그 안에 보면은 이유가 딱 하나인데, 투표 사무원의 착오로 한 것으로.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투표 말이 사무원이, 안 되지, 이게. 예, 투표 사무원이 무슨 그런 정말 정신이 없어서 에이. 이런 착오로 말을 하고, 또 투표 관리관은 확인도 않고 그걸 또박또박 정자로 적고, 그 옆에 수많은 사람들은 뭘 하고 있으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놔두고, 그런데 정작 제3자 다른 사람들 불러보지도 않았거든요. 이러고는 불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항고를, 그 이제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했고, 항고 이유서를 이제 접수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당하다, 빨리 이런 그 USB 조사를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 그 항고 이유서를 다음 주 중에 곧 이렇게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제 항고하는군요. 와, 이거 당연히 해야죠. 아니, 그리고 우리는 저 도태우 변호사 본인 일에서 말하기가 좀 민망스럽겠지만 우리가 꾸준히 제기한 게 여러 지역구 410의 부정선거를 얘기하면서 저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도태우 그 당시 후보의 지역구도 도태우 표를 도둑맞았다는 분석이 많이 나왔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시죠? 네, 많은 분들이, 예. 예, 거기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죠. 개인적으로 당사자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이제 이번 경우에는 좀 특수했는데요. 네. 국힘 후보, 민주당 후보, 무소속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사실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투표 후반으로 갈수록, 그 선거 기간 후반으로 갈수록 좀 안타깝지만, 그 묻지마 2번 지지식에 뭐 수도권이라든지 여러 전국적인 선거에 좀그 위기감을 느끼고, 그런 언론 보도 때문에 그런 그 투표 성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이었고요. 그래서 그제뭐 발표된 투표율도 참그 오히려 지난번보다 좀 못했던 그런 상황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실망도 하시고 또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또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밝히시고 그런 것처럼 그 의혹된 부분이 많죠. 저 특히 뭐 사전투표 경우에 그 숫자 부분이
저희 지역구에서 그분이 영상을 찍지는 못했지만 본인이 이렇게 성실히 세셨는데 전혀 오전 선관위 숫자와 맞지 뭐 그것도 않다라는 나왔고, 부분도 예. 그렇게 지적이 되고 했습니다. 근데 제 경우에는 지난번 총선 때 제가 이제 선거무효 소송 그다음에 이제 고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파주처럼 마무리되지 못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끝까지 제가 좀 책임지는 것이 보다 좀 우선적인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여튼 4.15 총선 때그 도태우 변호사가 부정선거와 열심히 진짜 법률적으로 또는 장외에서 뭐 집회를 이끌면서 열심히 싸웠는데, 우리가 그4.15 총선도 밝히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4.10 총선을 맞았는데 또 부정선거의 의혹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부정선거는 하여튼 밝히든지 제도를 바꾸든지 뭔가 끝장을 내야 되는데, 여기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싸웠고 누구보다 내용을 잘 아는 도태우 변호사 같은 분들이 지금부터 지치지 않고 끝에는 결국은 이기는 거 아닙니까? 증거들이 살아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이긴다고 우리나라가 보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살려면 이런 부분 반드시 해결해야 되죠. 제도도 바꿔야 되고요, 네. 반드시. 아, 결국은 이깁니까? 아니면 뭐 어려운 싸움이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이겨야죠. 이겨야죠. 아, 이겨야죠지만 이길 것 같아요? 아니면 힘들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습니다. 이길 것 같죠, 예. 예, 하여튼 도태우 변호사 이제 역할이 국회의원 당선된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역할을 이거 앞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예, 당선, 뭐, 원내에 들어가서도 물론 큰일을 하셨겠지만, 원외에서도 특히 부정선거 밝히는데 앞장서서 잘 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태우 변호사 참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점잖게 얘기하지만 이 투쟁력은 굉장한 사람. 제가 잘 알죠. 이제 그래도 몇년 겪어봤더니 이렇게 말은 조분조분 이렇게 또 이렇게 하지만, 아, 그또 집요하게 투쟁할 때는 포기 안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이런 부정선거와의 싸움이 원내에 들어가서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근데 원외에서 이렇게 아까 파주울 얘기도 했지만 파주울 한 곳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4.15 총선 때부터 이 미진했던 부분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계류 중인 것도 많고, 그다음에 1심에서 잘못된 것도 이거 뭐 항소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4.10 총선에 자기 지역구를 포함해서 다른 것들 싸울 게 많으니까 반드시 이길 겁니다. 이런 도태우 변호사 같은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고, 박주현 변호사, 그다음에 구주아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뭐 등등 젊은 변호사들이, 그분들이 다 그도 법 쪽의 사람들이에요. 아, 법 쪽의 사람들이 뭐할일 없다고 부정선거가 싸우겠습니까? 아, 변호사하고 다 이런 사람들인데 다 그래도 공부할 만큼 한 사람들이고? 아니거든. 그러니까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부정선거하고 싸우면요, 변호사 일도 손해가 많대요. 우리 방송 일도 손해가 많습니다. 부정선거를 다루면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요. 전체적으로 구독자도, 우리가 구독자가 막쫙 늘고 조회수가 좋았다가 부정선거하고 싸우는 바람에 그냥 약간 정책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됐거든요, 저희 채널이. 우리 채널뿐만 아니라 부정선거와 싸운 채널들, 세게 싸운 채널들은 다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지 않고 부정선거를 안 다룬 채널들은 순탄하게 이렇게 이재명 비판하고 문재인 비판만 하는데 순탄하게 쭉 가서 지금 뭐 최고들이 돼 있고, 아니 뭐 거기서 뭐 최고가 안 돼서 뭐 그렇다는 것보다도 부정선거와 싸우면 불이익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튜버뿐만 아니라 이런 변호사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들 6천 명 정교모라고 있습니다. 교수들의 모임.
이분들도 부정선거를 목소리 내는 게 자기들도 불이익을 감당하면서 내는 거예요. 교수가 왜 내겠습니까? 교수가. 봐도 이건 부정선거거든. 그러면 자, 이런 교수 집단, 단체로. 그 다음에 이런 변호사 집단.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이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할일 없어서 부정선거와 싸우겠습니까?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이유는 부정선거가 명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이라든지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요.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싸워야죠. 그래서 도태우 변호사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을 그래서 응원해 주시는 거고요. 근데 이깁니다. 도태우 변호사도 얘기했죠. 이긴다고. 이겨요. 왜냐하면 너무나 살아있는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언론이 뭉갠다고, 대법원이 뭉갠다고, 이게 뭉개지지가 않아요. 이게 밝혀져요. 윤 대통령이 뭉갠다고, 뭉개지지가 않아요. 윤 대통령도 용단을 결국은 낼 거예요. 네. 시기가 자꾸 늦어지는데, 어저께 6월 6일 현충일 날 대단했습니다. 이게 발화가 됐어요, 이제. 4.19 혁명도 첫날 대단하지 않았거든요. 첫날 발화가 돼서 그 다음날 증폭이 되거든요. 6월 6일, 이걸 우리는 혁명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6.6 혁명, 현충일날 발화가 되거든요. 이제 월요일부터 지방서부터 일어납니다. 이제 이게 커지고요. 이제 여기서 끝장을 내야 돼요. 그래서 부정선거 밝히고 제도 개선해서 수개표, 사전투표 없애고 이걸로까지 발전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시민들의 혁명에 말하자면 응답해서 뭐 시쳇말로는 꼬리를 내려서 아니면 좋은 말로 응답해서 용기를 내서 어쩔 수 없이 용기를 내. 지금까지 용기를 안 내셨으니까 부정선거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재명, 문재인, 조국 사법 질서에 따라서 일반 사람은 감옥 가는데 잽싸게 감옥 가잖아요. 그것도 우리 우파 전사들은 잽싸게 김상진 단장 잽싸게 감옥 보냈고 그다음에 그 유튜브 있죠? 그 하면 된다 유튜브 그저 몰카 설치했잖아요. 선관위에서 숫자를 자꾸 속이니까 4.10 총선 전에 여기 투표소에 몇 명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몰카 달았다가 잽싸게 구속시켜버렸잖아요. 심지어 연예인도 김호중도 잽싸게, 아, 물론 김호중은 잘못했지만 그래도 그게 잽싸게 구속할 일이냐 이거죠. 아, 그래, 잽싸게 구속됐어. 그러면 김호중이 죄가 커, 이재명, 문재인 죄가 더 커. 여기는 국민들은, 우파들은 잽싸게 구속시키고 연예인도 잽싸게 구속시키는데 힘 있으면 뭉개냐 이거죠. 이제는 더 이상 못 참는다는 거예요. 6.6혁명이 발화가 됐습니다. 발호가 됐고요. 발화가 됐어요. 이제는 뭐 걷잡을 수 없이 이제는 밀고 나가야 돼요. 이제는 안 돼. 이제 뭐 행정부에서 못 밝혀주고 국회에서 뭐못 밝혀주니까 어떻게 이제 우리가 국민이 이제 뭐 뒤집어 엎어야 돼요. 국민혁명이 4.19, 6.1, 60항쟁에 이어서 6.6혁명으로 가는 겁니다. 네. 부산서부터, 네. 서울까지 그냥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네. 증거가 살아 숨 쉬어요. 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 이기는데 여러분과 제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2023년, 24년 6.6혁명 때 내가 참여했노라. 내가 집회에 나가고, 내가, 예? 행진에 나가고 내가 외쳤노라. 여러분과 제가 외치는 거예요. 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네, 마치겠습니다.